방송인 이연희가 연애 시절 남편 홍성기가 의심스러워서 서울 신사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평까지 쫓아간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1일 SBS 동상이몽이에 출연한 이연희는 연애 시절 내내 재즈 듣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남자들끼리 재즈 페스티벌을 간다고 하더라며 그때가 결혼 한 달 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이연희도 지인들과 함께 클럽으로 놀러 갈 예정이었던 상황. 이연희는 펜션 사진도 너무 공주풍으로 찝찝해다라며 전화와서 적반하장으로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전화도 원래 그렇게 끊는 사람이 아닌데 급박하게 통화도 마무리하고 많은 것들이 이상했다라는 이연희. 결국 새벽 1시에 이연희는 택시를 타고 가평에 있는 홍성기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렇게 1시간 반을 달려 가평으로 가는 내내 이연희는 홍성기에게 전화를 수십 통 걸었으나 홍성기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연희는 생각보다 길이 너무 구불구불하고 가로등도 없었다. 나는 그때 머리가 엄청 길었고 지금보다 더 말랐었다라며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기사님이 무서우셨는지 내가 내리자마자 전속력으로 후진해서 가버리더라고 웃음을 지었다. 비록 전화를 받지 않았으나 진동 소리를 통해 남편의 묵는 방을 찾아낸 이연희. 알고 보니 남편은 동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골아떨어져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고 다음날 아침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던 홍성기의 친구들은 갑자기 나타나 잠들어 있는 여성의 존재로 크게 놀랐다는 후문이다. 사연을 끝까지 들은 김구라는 광기야, 광기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연희는 회사원 홍성기 씨와 2012년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다.